제육과 앞다리살을 사용해서 오늘은 깻잎 제육볶음 할 건데요. 그 맛이 아주 특별해요. 맛나게 만들어 볼게요. 양파 1분의 1. 청양고추는 매콤하게 할 거라서 쫑쫑성인데요. 매운 거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시고요. 저는 좀 얼큰하게 할 거라서 청양고추 넉넉하게 넣을 거예요. 쫑쫑쫑쫑 썰어주세요. 대파는 어슷썰기로. 마늘은 살짝만 데쳐주세요. 이렇게 큼직큼직하게. 오늘은 깻잎 제육볶음이거든요. 그래서 깻잎은 넉넉하게 쓸 건데요. 두묶음이에요. 깨끗하게 씻어서 두묶음 쫑쫑쫑쫑 썰어요. 고기를 사오실 때 요 앞다리살은요, 그냥 정육점에서 이렇게 덩어리째 달라고 그래서 갖고 오세요. 그래서 듬성듬성 썰어서 제육볶음을 하세요. 왜냐면 앞다리살 불고기용으로 이렇게 썰어주는 거 있거든요. 그거 말고 이렇게 덩어리로. 생강술 두 개. 생강술이 없을 때에는 생강을 조금만 다져서 쓰세요. 맛술 세 개. 조림간장 일곱 개. 조림간장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마트에 가면 맛 조림간장이 있어요. 샘플에서 나온 거. 이게 저한테는 입맛이 딱 맞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맛간장, 맛 국간장, 맛 조림간장 있어요. 그거 사다 쓰시면 돼요. 올리고당 세 숟갈을 넣는데요. 단맛이 싫을 때는 하나나 두 개 정도 쓰시면 되고요. 제육볶음 약간 달달하게 할 거라서 올리고당 3개 넣어요. 고춧가루 3개. 고추장 없이 고춧가루로 제육볶음 하시면요,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요, 맛이. 그래서 양념을 미리 이렇게 고춧가루로 개놓으세요. 그러면 제육볶음 했을 때 고기가 발가스름하니 맛있게 볶아져요. 마늘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요 고기를 넣어요. 후추 넉넉하게 뿌리는데요. 후추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면 돼요. 이제 후추를 뿌려서 살짝 초벌로 이렇게 고기로 볶아내면 고기의 잡내도 없어지고요. 좋아요. 고기 볶으면서 설탕 1분의 1 살짝 뿌려서 같이 볶으세요. 후추와 마늘을 넣고 고기를 먼저 푹 익혔어요.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추를 넣어요. 고추를 넣고 이렇게 달걀에다 볶잖아요. 그러면 매운맛이 이제 고기에 쏙쏙쏙쏙 돼요. 그런 다음에 만들어 놓은 양념 넣어요. 불은요, 센 불로 하셔야 돼요. 양념과 고추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고기에 양념이 쏙 배게. 센 불로 볶는 거예요. 양념이 어느 정도 고기하고 해서 버물버물 하면서 이제 없어졌죠. 그러면 이때 이제 썰어놓은 채소 다 넣으세요. 양파와 파. 파와 양파는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고기는 다 익었고 양파는 살짝 익혀서 고기하고 씹는 맛이 있으라고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. 그리고 또 고기 보시면 고기가 큼직큼직하죠. 이렇게 집에서 금방에서 끓여서 제육볶음을 하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. 그럼 이제 불을 끄시고요. 열기로 이 깻잎을 살짝 익혀주는 거예요. 저는 불 껐어요. 인덕션이다 보니까 약간 열기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이 제육볶음하고 이 깻잎이요,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서 드셔보세요. 그 어우러지는 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. 제육볶음은요,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무대 때 살짝 제가 데웠어요. 그래가지고 살짝 올리잖아요. 그럼 한참 불맛도 나고요. 먹으면서 계속 따뜻해서 좋아요. 이렇게 생깻잎 있죠? 다 볶지 마시고요. 살짝 위에 올려서 생깻잎하고 제육볶음 볶아놓은 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드셔보세요.
후다닥에 깻잎 제육볶음이 다 끝났어요. 제 영상 보시고요. 저녁 메뉴로 해서 맥주 한잔 가족과 한번 신랑하고 애들은 주지 마시고요. 애들은 고기만 먹으라 그러고 해서 편하게 드셔보세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자주 놀러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